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오늘은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식당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렴하다 수준이 아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건물 주시거나 취미로 장사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세상 가격이라 맛이 훌륭하거나 서비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됩니다. 채널 최저가 식당 가시죠. 인천 서구 당화동에 위치한 보리밥 잔치입니다. 얼마 전 김구라 부자도 다녀간 곳입니다. 위치는 완정역에서 조금 떨어진 거리인데 대중교통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은 09시 30분부터 21시 30분, 정비시간은 15시 30분부터 17시, 주차는 뒤쪽 골목가에 눈치껏 하시면 됩니다. 보리밥이 대표 메뉴이고 국밥과 국수 등등 팔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된 업력이며 12년 동안 가격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착한 가게입니다. 내부입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정겨운 모습이며 막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테이블 5개 정도가 있고 완전 오픈형 주방입니다. 정신없긴 하지만 많은 걸 바라지 말자고요. 원래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만두시고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셀프로 바뀌고 가격은 인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가격이 보이십니까? 안주인 닭발 8,000원 빼면 4,000원이 최고가입니다. 저는 대표 메뉴인 보리밥을 주문하였고 괜히 뭔가 죄송스러워 잔치국수까지 주문했습니다. 아래 원산지 확인 바랍니다. 카드 결제는 안됩니다. 고추장과 참기름, 우춧가루, 후춧가루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셀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콩나물, 당근, 상추, 김가루 등등 재료가 들어가 있고 계란까지 있습니다. 비빔밥에 재료 다 들어가죠? 이건 강된장, 그냥 먹으면 엄청 짭니다. 김치와 고추지, 그리고 보리밥과 국물이 나옵니다. 국수 육수인데 처음 먹어본 맛입니다. 정체모를 맛인데 뒷맛이 약간 씁쓸한 게 멸치랑 김치 양념이 더해진 맛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육수랑은 좀 다릅니다. 밥을 때려넣고 고추장과 강된장을 넣어주시고 비비면 됩니다. 우동통 씹히는 식감이 좋은 보리밥과 짭조름한 된장과 고추장, 참기름이 어우러져 다소 투박하지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가격 대비 아주 풍족하고 훌륭하며 양이 적은 편도 아닙니다. 죄송해서 주문한 잔치국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멸치육수에 신김치로 간을 하신 것 같은데 씁쓸한 느낌이 강합니다. 사실 이런 소리 하기도 죄송해집니다. 분말 없이 먹어야 합니다. 다 드셨으면 셀프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국수보다는 보리밥 비빔밥이 정말 맛있으며 맛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비추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셔서 말도 안 되는 3,000원 한 끼 드셔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